안녕하세요. 드론 무인 멀티콥터 구술 실기 시험을 함께 공부하는 신덕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을 약 50개 그리고 또 약 80개를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보시면 완벽 가이드라인의 구술과 그리고 실기 시험의 전형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시험 치지 않더라도 궁금한 분들은 S007S에 신덕식 영어에 방문하셔서 거기에 나오는 재생 목록 파트에 드론을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까지 연장선상으로 8개 보이시나요? 예. 로트가 8개인 옥토 콥터 됐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모든 진영을 갖추고 필요한 곳에 상업적 또는 군사적 또는 문화 스포츠적 할 수 있는 개인 취미 이런 모든 진영을 갖췄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기기가 좀 복잡했습니다. 옥토 콥터. 그 다음에 12개인 도데카 보이시죠? 예. 어떻게 12개인가 보이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섯 개를 이중으로 감고 있죠. 예, 어마어마한 마력으로 공중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데카 콥타. 도데카. 데카는 열, 도는 둘. 도데카, 열둘.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헥사 데카. 헥사 데카가 보통 아니죠. 8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를 이중으로 16개의 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S07S의 신덕식 영어 채널에 가시면, 거기에 배터리에 가는 것도 상세히 설명해 올렸습니다. 자, 주 전원 그리고 조종기 전원 배터리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학적인 배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iPo 리튬 포테슘 LiFe 포테슘 4 그 다음에 리튬 포테슘 니켈 MH 배터리 종류 및 특성은 레드 에시드 납산이겠죠. 자, 니켈 캐듐. 자, 여기 보니까 리튬 이온도 있고 리튬 포테슘, 리튬, 철, 포테슘, 사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8개, 로트가 8개인 옥토콥터, 로트가 12개인 자, 보이시나요? 자, 네 개는 네 개인데, 한 개, 두 개씩 붙어 있죠? 그렇게 8개고, 이거는 그렇게 안 되고,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가지가 세 개인데, 그게 한 가지에 각각 두 개씩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헥사
데카. 8개에서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겠습니다. 자, 리튬, 포태슘, 리튬, 철, 포태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